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노란 날입니다. 요즘 날씨가 되게 더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평소에도 요즘엔 땀이 좀 더 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메이크업에 더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하나씩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런 트러블 피부를 위한 화장품 라인으로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제품인데 벌써 제가 한 통씩을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해보려고 재구매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이 제품은 바로 편강율 얼티밋 3종 세트 라인 제품이에요. 지금은 이 제품이 출시 기념으로 20% 추가 할인에 더해서 무료 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신 뒤에 결정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제품이고요. 이 편강율의 얼티밋 라인은 국내외 특허 성분으로 여드름성 피부를 위해서 개발이 된 라인이라고 해요.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울긋불긋한 피부에 케어가 필요한 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시기가 좋은 제품이고요. 특히나 까다로운 붉은기, 피부 장벽 등 민감성 피부에 사용이 적합하다는 임상이 완료가 된 제품으로 사춘기 10대 청소년 개선이 되지 않는 민감성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세계 유일의 특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문제성 피부 스페셜 케어 라인 제품으로 피지의 감소량은 낮추고 쿨링 효과로 빠르게 진정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. 이게 특허 성분으로는 모공 집중, 진정에 도움을 주는 황금, 그리고 황백이 들어있고 과잉 피지와 각질 정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코민트, 보습 장벽 케어에 도움을 주는 작약나무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. 그럼 저도 요 세 가지 제품들 바로 한번 사용을 해줘보도록 할게요. 제가 얼굴을 씻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열감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. 이 상태에서 우선 토너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. 세안 후 물기가 없는 피부에 적당량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손으로 그냥 발라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너팩처럼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패드를 토너로 적셔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쿨링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진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피부결을 정돈을 해준 뒤에는 앰플을 적당량을 덜어서 피부에 골고루 발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민감성 피부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크림을 사용을 해주는데 크림 제형은 너무 끈적이거나 무겁지 않은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. 사용을 하고 났을 때 피부가 매끈하면서도 붉은기가 많이 없어진 게 보이시나요? 피부에 윤기도 예쁘게 돌고요. 제가 수부지 피부라서 조금만 지나도 이마나 코 쪽이 번들번들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수분은 충전을 해주면서도 피부의 온도는 낮출 수가 있어서 피지 분비량을 줄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3종의 제품이 모두 트러블 피부를 위한 제품이라서 3개 전부 다 사용을 했을 때 더더욱이나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역시나 이번에도 잘 사용을 해주려고 해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편강율 얼티밋 3종 세트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편강율 얼티밋 3종 세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